3월 13일 수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사령관의 죄를 덮은 사건. 진상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예고했는데요. 초기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해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가져왔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난색을 표했던 정황을 고위공직자보험죄수사처가 포착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라는 관계자들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일면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직전 공수처에 낸 휴대전화는 새로 개통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부임 소식을 호주의 공영방송 ABC까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대사 파견을 빙자한 범인 은익에 호주 교민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집단 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문제를 수기를 거쳐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벗어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이 제안을 일축하면서 사직서를 내는 교수들에겐 전공의들과 똑같이 업무 복귀를 명령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대로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의 8곳 경선 결과 광주 서구갑 재선에 반 이재명 성향의 송갑석 의원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에선 친문 현역 도종환 의원이 졌습니다. 경기 고양정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은 당원이 선택한 결과임에도 비명 친문이 대부분 쓴 잔을 마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변호사에게 당 지도부가 특혜를 줬고 특히 김남국 의원 코인을 두고 비난했던 청년 정치인 8명은 제거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 논란과 사드 반대 시위 주도자로 꼽힌 비례대표 상위 순번자 2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조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버금간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공언했습니다.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고의로 패소시킨 의혹, 그리고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파보겠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네요. 한동훈이 한 짓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연대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정부 여당을 향한 전선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조국이 가려운데 긁어준다라는 광주민심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각종 악재가 고개를 들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해외 도피, 윤석열 심판론 재점화, 후보자들의 각종 문제적 언행, 그리고 어쩌면 있을지 모를 낙천자들의 반발까지 겹겹이 악재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지역 경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이 반발하고 있죠. 결국 한동훈 위원장 취임 효과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공천받은 도태우 후보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일백을 다수를 SNS에 공유한 적이 있는데 당은 공천 배제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은시장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과열돼 투기 열풍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네요.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의 13배입니다. 과실 물가와 전체 물가 상승률 간의 격차는 37.5%포인트로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일 가격뿐 아니라 대표적인 외식 메뉴 가격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와 남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거나 좌초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바다가 평년보다 일찍 따뜻해지면서 제주 해상에서 잡히던 옥돔이 평년보다 빨리 제주에서 육지 쪽으로 북상하니까 어선도 덩달아 이동했는데 더 먼 바다로 가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러시아에서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1999년 집권을 시작한 이후 실권을 행사하던 총리 시절을 포함해 총 24년이 넘게 집권하고 있는 푸틴이지요. 이번에 당선돼 6년을 채우면 스탈린의 29년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게다가 헌법이 바뀌어서 사실상의 종신 집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가분 박사의 중앙일보 칼럼이 눈길을 끕니다. 최근 4세대 인기 걸그룹 멤버의 열애 기사가 나오니까 일부 팬들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창 성장해야 할 걸그룹이 일찍 연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감동적인 성공 신화를 써가고자 하는 팬들의 환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상업적 성공과 자기개발에 대한 강박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라는 지적, 관점이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